안녕하세요, 여러분. 워드프레스 블로그로 수익을 올리고 싶은 분들이 많을 겁니다. 집에서 컴퓨터만 가지고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이니까요. 다양한 강의 방법이 있지만 많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렇게 특별한 비법이 없다는 걸요. 워드프레스를 설치하고 세팅하는 법이나 뭐글 쓰는 방법이나 글의 주제를 찾는 법, 키워드를 찾는 법, 알아야 할 거는 굉장히 많은데 실제로 하려고 하면 막막한 느낌이 들지 않으셨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워드프레스 블로그를 할때 참고할 만한 잘 만들어져 있는 사이트를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구글에서 상위 노출이 잘 되고 있고, 실제 돈을 벌고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 사이트예요. 잘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 만큼 이 사이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사실 여러분들이 보고 듣는 강의에서 그 사람들이 수익 모델을 직접 알려주면서 사이트도 좀잘 부합하는 걸 공개를 해주면 좋겠지만 웬만해서 그 강의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블로그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내가 발굴한 키워드나 글 쓰는 방식, 사이트 구조, 뭐 이런 것들이 공개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 바로 무한 경쟁이 되는 거죠. 같은 키워드와 내용으로 경쟁을 하게 되니까 강의를 하는 그 사람들의 수익은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알려주지 않아도 뭐저 같은 사람이나 여러분들도 조금만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아실 거예요. 아, 이 사이트 돈을 벌겠구나. 아, 이 사이트가 잘 만들어졌다. 돈 벌고 있는 사이트다. 이런 거 충분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찌 됐든 간에 블로그도 꾸준히 새로운 글을 쓰고 키워드를 찾고 업데이트를 하려고 노력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사이트를 보면서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리틀 자이언트라는 사이트예요. 리틀 자이언트로 검색해도 나오긴 하는데 뭐 이분들한테 좀 죄송하니까 여러분들 검색해서 들어가면은 뭐또 이분들한테도 이 운영자한테도 도움이 좀 되겠죠. 자, 내용을 보시면 메뉴에 구글,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금융, 디자인, 유형 어플, 탑10, 랭킹 형태의 리스티클이라고 하죠. 목록형 그런 글들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되는 다양한 메뉴가 있습니다. 자, 사이트 구조를 한번 보세요. 심플하고 구성이 잘돼 있죠? 제목들도 한번 보시고요. 페이스북 광고 이미지 사이즈 완벽 가이드. 2023년이라고 다 되어 있는 걸 보면 업데이트를 꾸준히 해주고 있다. 뭐 제목만 업데이트를 한걸 수도 있지만 아마 그렇진 않을 거예요. 그 정도로 대충 만드는 그런 사이트 같아 보이진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제 요런 주제가 이제 돈이 되는 좀 검색량이 잘 나오고 구글에서 노출되기가 편한 그런 분야의 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짜로 검색이 잘 되는지 한번 검색해보고 구글에서의 검색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도 한번 확인해보는 게 좋겠죠? 아, 여기 보시면 GIF 용량 줄이기 요런 키워드 아마 되게 많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물론 저는 다 확인해 봤어요. 구글에서 한번 검색을 해 볼게요. GIF 용량 줄이기. 이렇게. 자, 이렇게 검색을 하면 그때그때 검색 결과가 조금씩 다르게 나오긴 하는데요. 자, 첫 페이지엔 없네요. 페이지엔 없고 두 번째 페이지에 여기 짤 GIF 용량 줄이기 위한 방법 2019년 리틀 자이언트 있죠. 근데 우리 여기 리틀 자이언트 다시 가보면 2023년이죠. 같은 글로 아마 갈 거예요. 이전부터 검색 노출이 되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까요? 2023년으로 업데이트가 됐죠. 기왕 본 김에 글 내용도 한번 눌러본 김에 글 내용도 한번 봅시다.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자, 그림 하나 있고요. 애드센스 하나 달아줬고 서론 부분 일부 글이 있고요. 자, 목차로 구분이 되어 있죠. 당연히 누르면 갈 거예요. 해당 항목으로. 이렇게 소주제 항목들 구분 쉽게 해놨고요. 여기 사진 고화질 변환하는 방법 확인하기. 내부 링크 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하나만 되어 있지 않아요. 쭉 내려보면. 자, 이렇게 소주제별 글이 되어 있고, 애드센스가 또 하나 달려 있고요. 여기 또 다른 내부 링크가, 다른 글로 가는 내부 링크가 달려 있죠. 또두 번째 소주제 이미지 들어 있고요. 애드센스 또 하나 있고, 이미지 있고요. 이미지와 간단한 설명들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쭉 길게 썼지만 내용보다는 이미지가 훨씬 더 많아요. 이거는 독자들을 위해서 알기 쉽게 이미지를 많이 사용한 컨텐츠를 만들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마지막쯤 가가지고 애드센스가 하나 더 있고요. 자, 연관 포스팅 깔끔하게 또 목록형으로 추가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글을 쓰면 일단 보기 되게 좋잖아요. 내용이 좋아야 한다는 거는 기본이고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검색을 해서 찾아오는 방문자들이 원하는 컨텐츠를 쓴다는 전제 하에서 이런 식의 검색 엔진 최적화를 위한 온페이지 SEO를 해주면 검색 노출에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잠깐 돌아왔는데 GIF 용량 줄이기라는 검색 그 키워드에 월간 조회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구글에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키워드 플래너를 들어가려면 뭐 계정도 만들어야 하고 그러니까 해외에 있는 플래너 대체품들 한번 검색해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맞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그냥 쓰는 거예요. 한국으로. 소스코리 한국어죠, 여기. GIF 용량 줄이기. 한번 검색해 보죠. 어느 정도 나올지. 구글이죠. 나와주면 좋겠는데. 자, 여기 GIF 용량 줄이기. 제일 처음 하나 나오네요. 서치 볼륨 월간 9,900건이죠. 굉장히 많은데, 이 월간 9,900건인데, 뒤로 돌아가 보면, 자, 우리 두 번째 페이지에 나왔죠? 이거 그리고 첫 번째 페이지에 나오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많이 검색을 하면 당연히 첫 번째 페이지로 슬슬 올라갈 수 있겠죠. 자, 이 글뿐만이 아니라 다른 글들도 이 제목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키워드로 쓰면 좋을지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른 글도 한번 볼까요? 뭐 유튜브 메뉴 들어가서 자신이 남긴 유튜브 댓글 삭제 방법 다 2023년 이렇게 돼 있죠. 페이지의 형태는 다 비슷비슷하게 콘텐츠 형태는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이트를 보면서 내가 어떻게 좀 워드프레스 사이트를 구성하면 좋을지 좀 힌트를 얻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이 사이트가 과연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는가 궁금하시지 않으세요? 궁금하실 거라고 생각해서 네,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드프레스 테마 디텍터라고 하죠. 체커라고 해도 되는데. 아이고. 자, 이거 검색을 하면 이렇게 뭐 다양하게 나오는데요. 한번 자, 이 사이트에 도메인을 복사해서 어떤 워드프레스 테마를 사용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마가 치얼업이라는 테마를 사용을 했네요. 네, 고퀄리티 포스팅만 고집하는 꿀팁 넘치는 블로그라고 해가지고 워드프레스 사이트입니다. 사실 뭐 테마가 중요하진 않아요. 제너레이트프레스 테마를 사용하더라도 이런 디자인의 사이트를 충분히 만드실 수가 있거든요. 뭐 디자인이 어려운 디자인은 아니잖아요. 자, 어떠셨나요? 워드프레스 블로그를 운영하실 때 참고할 만한 사이트 하나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 사이트 하나만으로도 여러분들이 한번 쭉 둘러보시면, 어떤 분야에 어떤 글을 써야 할지 충분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것저것 알려주는 방법론도 좋기는 한데, 그 방법론보다 좀더 스스로 생각해 볼수 있는, 좀더 쉽게 직관적으로 따라해 볼수 있는 그런 소스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 사이트를 운영하시는 분들께는 좀 미안스러운 부분이 있긴 한데, 어차피 알만한 사람들은 다알 거니까요. 오히려 제 영상이 터져서 이 사이트에 또 검색 트래픽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는 거를 바라봅니다. 혹시 여러분 또 다른 한국의 이런 비슷한 형태의 수익 블로그 사례를 찾아드릴 수 있는데요. 댓글, 공감,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인기 없으면 다음번 미리 찾아놓은 거한 번만 더 올리고 그만 들렵니다. 자,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